유타 최고의 여행. 유타 소개. 유타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유타는 콜로라도하고 애리조나 옆에 있어요. 유타는 여름에 많이 더워요. 100도도 넘는 날이 많아요. 여름에는 꼭 선스크린을 가져와야 돼요. 유타의 겨울은 길지는 않지만 아주 추워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1년에 500인치 정도의 눈이 와요. 유타에는 산도 많고 사막도 많아요. 그리고 아주 큰 소금물 호수도 있어요. 유타에 가는 방법. 차로 유타를 방문하게 되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우리 가족이 갈 때는 30시간 걸렸어요. 하룻밤은 호텔에서 자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피곤할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4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요. 왕복 비행기 표는 300불이면 사요. 그리고 국내선이니까 여권도 안 필요해요. 유타에 있는 공원. 유타에 있는 공원은 너무 아름다워요. 유타에 Mighty Five라는 것이 있어요. 이 Mighty Five은 유타에서 제일 유명한 다섯 공원이에요. Mighty Five에 들어간 공원이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아치스, 캐피톨 리프하고 캐니언랜드예요. 저는 자이언하고 캐니언랜드밖에 안 가봤어요. 이 공원에 있는 산들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여기같이 나무들이 많이 없어요. 거기 산들은 다 돌이에요. 유타에 가면 적어도 Mighty Five 중에서 한 곳은 가봐야 돼요.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유타 공원에서 하이킹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려운 하이크가 많이 있는데 쉬운 하이크들도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크가 Angel's Landing이에요. Angel's Landing은 자이언 공원 안에 있어요. Angel's Landing은 위험해요. 만약에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유타 공원에서 자전거도 탈 수 있어요. 자전거를 가져가지 못하면 공원에서 빌릴 수도 있어요. 유타 공원에서는 산악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도로 자전거도 탈 수 있어요.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유타 공원에 있으면 별 관찰도 할 수 있어요. 어두울수록 별을 되게 잘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별을 보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유타 공원에서 낚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유타 공원에서 플라이 낚시했어요. 큰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유타에서 스키와 스노우보드 타기. 겨울에 유타를 가면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탈 수 있어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잘 탈 수 있으면 와사치 산에 혼자서 탈 수 있어요. 갈 거면 장비를 가져가야 돼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잘 못하면 리조트에서 타면 돼요. 리조트에서 타면 선생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조트에서는 쉬운 코스도 있어요. 유타에서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에요.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에 가면 솔트레이크 시티 가봐야 돼요. 솔트레이크 시티가 유타의 주도예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할 게 많아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유타 역사 뮤지엄 가면 옛날에 유타에 살던 동물들의 뼈가 있어요. 그리고 시티 크리크 센터에서 쇼핑도 할 수 있어요. 시티 크리크 센터에 고급 브랜드의 가게들이 많아요. 그리고 솔트레이크 시티는 산 옆에 있어서 하이킹도 할 수 있어요. 유타의 음식. 유타에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유타의 크라운 버거스라고 있어요. 이 식당은 체인인데 유타에만 있어요. 여기는 햄버거가 제일 유명해요. 디저트 원하면 아이스버그 드라이브인 가면 돼요. 여기는 밀크쉐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 밀크쉐이크는 되게 뻑뻑해요. 밀크쉐이크 말고 아이스크림 원하면 아기즈 가봐야 돼요. 여기는 민트 아이스크림이 제일 유명해요. 유타에 자는 곳.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있을 거면 그랜드 아메리카 호텔을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는 아주 좋은 호텔이에요. 하지만 좀 비싸요. 하룻밤에 200불이에요. 유타의 공원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어요. 캠핑을 하고 싶으면 텐트를 가져오세요. 캠핑이 싫으면 캐빈에서 잘 수도 있어요. 유타를 가보세요. 유타는 정말 재미있어요. 유타는 아름다워요. 산도 있고 시티도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유타를 가면 확실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유타가 너무 좋아서 우리 가족은 다시 집으로 안 오고 싶을 정도였어요. 기회가 있다면 꼭 유타를 한번 가보세요.